사실 미니클럽맨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이 디자인은 없습니다.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같은데요. 소소한 부분에서 좀 디자인의 차별점을 두면서 새로운 클럽맨인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.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 아래가 하단 부위가 조금 막혀있는, 가려져 있는 습사이드 봤을 때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켰을 때 그러한 형태로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이제는 완전한 원형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. 거기다가 이 주간주행등, 방향지시등, 뭐 헤드램프까지 모든 기능들을 다 이 하나로 좀 통합을 하면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똘망똘망하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동그란 부위에서 이제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이 같이 좀 적용되고 있고요.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이제 그 방향으로 각도를 바꿔주는 이 조사 기능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징적이죠. 지난번에 신차 발표회 때는 이 육각형 형태의 격자 무늬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트림이다 보니까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냥 가로 형태의 바라 형태로 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기존에는 이 네임플레이트 하단으로 좀 유광의 이 패널이 붙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하나로 같은 형태로 이제 덩어리처럼 통합이 되면서 조금 더 넓어진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안개등과 좀 미등이 적용되어 있는데요. 이것들도 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이 헤드램프처럼 원형으로 좀 바뀌고 그 안쪽에 안개등과 미등이 같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동그란 형태의 그 등도 이제 바뀐 디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옵션 사항들이 있는데요. 지금 이 정면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좀 크롬 바가 좀 많이, 크롬 소재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. 하지만 옵션을 통해서 이 크롬 바들도 이 검은 색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고요. 이 외에도 참 미니는 참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성에 맞는 미니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그 부분도 찾아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점은 이제 사이드 미러인데요. 이 측면에서 보는 이 사이드 미러가 기존에는 완전한 유선형 형태였습니다. 하지만 이 상단과 하단에 두 개의 줄을 조금 추가를 해서 기존의 그 귀여웠던 이미지보다 조금 더 강한 이미지로 아주 살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전 이번 미니클럽맨 디자인의 변화에 가장 그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리어램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이제 유니온잭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면서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미니다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하는 그런 리어램프 디자인인데요. 이 리어램프 역시 이제 앞에서 보았던 헤드램프처럼 여러 가지 이제 램프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. 뭐 주간주행등, 미등, 방향지시등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러한 유니온잭 모양의 좀 리어램프 볼 수가 있고요. 또 리어램프 하단에도 이렇게 등이 몇 가지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등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금처럼 이제 리어램프에 이제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제 도어를 여는 경우죠. 이렇게 도어를 여는 경우에는 이 램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단으로 하단에 있는 등이 좀 전멸을 하면서 비상등을 켜 있는 상태라든지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등의 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한 360리터 정도 되는 적재 공간이고요. 또 2열을 모두 눕히게 되면 이제 1200리터로 넘어가는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게 됩니다. 구성도 상당히 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구성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적재 공간 하단에는 굉장히 좀 넓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플라스틱 폼 같은 걸로 이렇게 격벽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.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이가 깊고 넓은 이 적재 공간이 정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, 이 플라스틱 패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덜렁덜렁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위로 올리면 살짝 저 고리에 걸리면서 딱 고정이 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, 이 시트의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이제 2열에 있는 승객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재 공간에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한 그러한 포인트로 사용된 이 시트 조절, 각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. 이 시트의 각도를 이렇게 세우고 고리가 있거든요. 이것을 딱 고정을 시키면 시트 각도를 이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이 시트가 이제 거의 더 수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한 이 정도 공간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네모박스 같은 것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도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러한 특징이라고
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미니 컨트리맨 한번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제 진도에 있는 국도 쪽에 와 있는데요. 뭐 무리하지 않고 한번 주행을 해보죠.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올려서 이렇게 시동을 켜면 이 스타트 버튼은 상당히 좀 클래식하죠. 이 버튼 자체도 오랫동안 이어져온 미니의 전통이기도 한데요. 그 스타트 버튼 주위로 이제 토글 버튼들이 몇 개가 위치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클래식한 미니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기어 노브도 좀 바뀌었거든요.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R&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을 옮겨서 이제 작동해야 했던 방식이었던 반면에 아날로그 방식이었죠. 하지만 지금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어 봉은 이제 아래 고정이 되어 있고 R&D 이런 식으로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. 파킹 버튼도 위쪽에 있고요.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메뉴 화면들, 다이얼도 위치를 했습니다.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요. 또 위 아래 좌우로 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디자인이 상당히 좀 깔끔하죠. 굉장히 좀 팝하고 좀 힙한. 아, 요즘에 좀 힙하다는 얘기 쓰면 촌스럽다고 그러던데 아재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. 굉장히 조금 감각적인 이 아이콘들로 이루어진 미니 메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메뉴가 이렇게 작동되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만 봐도 굉장히 좀 귀여워요. 보고만 있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니와 이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것이라면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 지원된다는 점입니다. 근데 애플 카플레이 이 사용하는 것이 이 BMW에서는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. 유료입니다. 유료 서비스라는 것이 조금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애플 카플레이에 무선 지원이 된다는 점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 클럽맨의 그 차이점이기도 하고요. 출발 전에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도 잠깐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?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기존과 사실 그 큰 변화는 없습니다. 하지만 타는 순간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크롬들이 여러 차량의 여러 부위에 좀 사용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특히나 이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문양을 그동안 좀 많이 써왔죠. 기존보다는 사실 조금 더 각진 이미지 이런 총품의 디자인도 조금 변화되긴 했는데 과거와 달리요. 하지만 이런 것들 주변에도 이제 크롬 디자인들이 박혀 있고 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 전통적인 이 원 두 개가 겹쳐지는 이 동그란 문양이 겹쳐지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위치해 있는데요. 이 그 인포테인먼트 화면처럼 굉장히 좀 컬러감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녹색과 흰색 바탕에 또 경고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스티어링 휠은 뭐 작은 크기죠. 동그란 크기의 작은 크기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미니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. 조금 단단한 편인 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인데 조금 더 단단한 재질의 이러한 스티어링 휠입니다. 엄지손가락에 파지되는 부분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좀 작게 만들어져서 이 손가락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손가락이 딱 고정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도 생기고요. 아, 또 한 가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드디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패드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. 바로 이 암레스트 아래쪽에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있긴 한데 사실 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11 큰 사이즈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제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이라면 사실 무선 충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제 핸드폰이 지금 딱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뭐 두꺼운 케이스를 낀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넣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.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꼭 필요하다. 미니를 구매하려고 하는데, 클럽맨을 구매하려고 하는데, 뭐 이런 분들이라면 전시장에서 꼭 한번 스마트폰을 이 무선 충전 패드에 한번 꽂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미니 클럽맨 하이트림 차량입니다. 미니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탑재되는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성능에 따라서 뭐 1.5, 2.0 이런 식으로 좀 배기량이 다른 두 개의 엔진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
S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고출력의 엔진이 탑재되고요.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136마력의 일반적인 엔진이 탑재된 미니 클럽맨입니다. 역시 미니 클럽맨 하면은 이 독특한 이 짱짱한 이 핸들링 성능, 뭐 주행 성능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굳이 사실 저는 S모델로 가지 않더라도 이 일반 모델만 타더라도 이 미니의 주행 감각을 정말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지금 진도에 있는 저 일반 국도를 주행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굴곡이 있는 와인딩 코스, 나름의 좀 와인딩 코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사실 도로에서 미니의 주행 특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.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앞뒤 오버행이 워낙 짧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미니 로버 모델부터 이어져온 이 특징이기도 하고 BMW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도 꾸준히 이어온 미니만의 그 독특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주행할 때의 성능을 상당히 좀 좋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코너링 시에 이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제가 급격하게 좀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해봐도 좌우로를 굉장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고 이 클럽맨 차량이 상당히 좀 크기가 커진 차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이 클럽맨에서도 조금 이어지고 있네요. 조금 속도를 내서 이 코너링을 해봐도 뭐 차량의 거동이 그렇게 뭐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거나 뭐 요동친다거나 하는 느낌은 좀 없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미니의 주행 감각이죠. 탄탄한 하체 그리고 긴 휠베이스에서는 이 안정적인 주행 감각, 코너링 감각, 요게 바로 미니의 가장 좋은 주행 감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출력이 그렇게 높은 차량이 아니고 또 차음 자체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차는 아닙니다. 뭐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노면에서 들려오는 이 노면음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즘 출시되고 있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크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에요. 이 미니만의 이 독특한 디자인과 이 고카트 감각, 흔히 이제 고카트라고 하는 이 땅에 이제 완전히 밀착해서 주행하게 되는 이러한 주행 감각을 이제 뭐 고카트 감각이라고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러한 주행 성능 그리고 디자인 이 두 개만으로도 정말 미니를 구매하는데 정말 망설임 없이 미니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,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. 네, 지금까지 미니 클럽맨 좀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. 사실 서울로 복귀하기 전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시승이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해주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. 미니 클럽맨 같은 경우에 새로 나온 미니 클럽맨 같은 경우에 가격이 3,640만원부터 4,900만원대까지 좀 다양한 가격에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쿠퍼 하이트리 모델이고 4,19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. 미니 쿠퍼 분명히 매력적인 차량이고요. 주행해보면 정말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다 클럽맨이나 컨트리맨 같은 경우 좀 더 여유로운 적재 공간, 2열 공간을 통해서 실용성도 높인 차량입니다. 얼마 전에도 미니 유나이티드 행사를 좀 다녀오면서 정말 미니를 사랑하는 분들의 좀 뜨거운 에너지 받고 왔는데요. 그런 것들 이 미니 클럽맨을 통해서 클럽맨을 또 시승하면서 정말 새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. 저는 다음 시승을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